여행은 조금 독특하게 편도로만 끊어도 불편이기 때문에 멀미약 같은 거는 그냥 안 먹고 탔다가 2시간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치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에 배를 타러 왔고요. 이번에 제가 여행을 조금 독특하게 한번 가고 보고 싶어서 계획을 한번 짜봤는데요. 대마도로 갔다가 나가사키 이키, 그리고 후쿠오카의 하쿠타로 들어가서 시모노세키로 간 다음에 부산으로 돌아오는 배로만 편도로 여행을 해서 섬과 섬으로 계속 이제 배로 이동을 하면서 돌아오는 그러한 여행으로 컨셉을 잡고 준비했습니다. 1년 안 돼서 여객 터미널에 또 왔는데 간만에 오니까 기분이 묘하고 새록새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편도로만 끊어도 100편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하는 거를 한번 검토로 받으려고 하거든요. 니나로 타고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할 건데요. 니나와 같은 소형 쾌속선들은 멀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멀미약을 보통 드시거나 이제 귀 밑에 같은 걸 붙이는데 경험 삼아 멀미약을 하나도 먹지 않고 타봤습니다. 제가 대마도에 온 건 6년 만인데요. 제가 6년 전에는 큐비 비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본에 그 부상하는 배를 타고 와서 좀 멀미를 타는데 오늘 이번에 제가 호기롭게 최근에 배를 많이 타가지고 멀미약 같은 거는 그냥 안 먹고 탔다가 결국에 멀미를 했습니다. 니나오 탈 때는 배 자체의 컨디션이나 그런 건 되게 좋은데요. 그래도 좀 멀미가 있으니까 멀미약을 드시고 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권을 하기 위해서 부산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 간 건 8시에 도착을 했어요. 발권 수속하고 이제 9시 10분에 이제 승선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히타카치 도착을 하니까 한 10시 55분 정도였고요. 내려서 세관 절차하고 이제 입국 심사가 끝나고 나오니까 11시 한 40분 정도였어요. 그만큼 부산에서 대마도 오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1시간 반 정도이긴 한데 결국에 앞뒤 절차까지 다 포함을 하면 여행의 시작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약 한 3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 것 같아요. 12시 50분 12시 50분 버스 원데이 패스 하이. 원데이 패스를 구매해서 가는 게 좀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11시 38분이고 이즈하라 가는 버스를 12시 51분에 탑승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는 아직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 주변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예전에 대마도로 제가 왔던 기억도 있고 해서 바람도 쐴 겸 살살 걸어보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날씨 진짜 좋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대마도는 한국 기준으로 히타카츠하고 이즈하라 이렇게 두 군데로 크게 나누는데 이즈하라가 좀 더 큰 도시고 히타카츠는 상당한 시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히타카츠 왔을 때도 되게 조용한 마을이었고요. 한적한 시골입니다. 레귤러가 198엔. 가솔린 198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비싼 게 아닌가 싶고요. 바다를 따라서 매도 날아다니네요. 여기는 음식점인데 사람들이 많이 서 있네.
소노쿠비 유적지 여기 한번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볼까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저런 목조 주택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건물 자체는 되게 오래돼 보여요. 다들 오래돼 보이지만 엄청 깔끔한 느낌, 그게 지저분한 느낌은 없고 뭔가 빈티지스러운 느낌만 있는 것 같아요. 이곳 토우 노쿠비 유적지는 홍동기 시대 석관묘와 같은 4개의 상자식 석관묘가 발견된 곳입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가야 시대 때 가야에서 왔거나 가야 지역을 거쳤던 외래계통 유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살살 다시 내려가 봐야 될 듯. 와, 근데 시골만의 그 경치 느낌이 너무 좋다. 쇼핑이나 맛집 탐방 하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 좀 걷거나, 아까 보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였는데 시골에 여행 오는 느낌을 좋아하시면 대마도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히타카츠 기준이긴 하고요. 근데 이자라도 가서 한번 쑥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요즘은 대마도도 킥보드를 많이 빌려주나 봐. 곳곳에 보면 자전거를 타거나 뭐 렌트하거나 이런 것들 히타카츠를 돌아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버스 정류장인데 이거 지금 빛이 바래가지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커피 있어요. 대마도에서 제일 귀여운, 아마도 제일 귀여운 커피. 진짜 이쁘게 생겼다. 진짜 이렇게 한적한 고 예쁜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와이퍼를 말리는 건가? 차들마다 다 와이퍼를 저렇게 세워놨는데 저게 와이퍼를 말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탐험가 수준의 착장이라서. 근데 이게 편한 게 여기 뭐 제 블루투스 이어폰, 뭐 핸드폰 충전기, C타입 충전기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 여권 같은 것도 있고 제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언제부턴가 이렇게 조끼를 좀 애용하게 됐어요. 제가 대마도에서는 어차피 하루만 자고 바로 이스섬으로 넘어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계획해본 건 없고요. 이즈하라 가서 뭐 이것저것 많이 좀 찾아보거나 걸어보거나 방문해볼 것 같아요. 히타카치는 다음에 또 올라오는 것도 하고. 이 버스 줄이 생각보다 길대요. 그래서 20, 30분 전에는 줄을 서야 된다고 버스 줄을 좀 일찍 가서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앉았고 이제 이즈하라로 출발합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시 넘어서 이즈하라에 도착할 것 같아요. 지금 버스를 타고 2시간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렸는데 여기는 이즈하라 버스 정류장이고 여기 뭐 마츠모토 키요시 럭스토어하고 맥스밸류 이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우연히 만난 분하고 패밀리마트 편의점을 갔다가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동을 할 예정이에요. 확실히 여기가 히타카츠보다는 좀 번화가 느낌은 있습니다. 건물들이나 상점들도 많이 보이고요. 건물들도 좀 크고 토요코인 스시마점도 저렇게 보입니다. 아 근데 그 원래 오실 때 히타카츠로 들어왔다가 이즈하라로 네. 가는 배편도 있지 않았었어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일부러 왔다 이거 봐요. 아 그러면은 이즈하라에서 바로 그냥 배 타고 가시겠네요. 네. 그래도 좀 나으시겠다. 다시 히타카츠 가는 건 진짜 네. 지옥인데. 와 이 버스 산길로 2시간 50분을 가니까. 그리고 이즈하라에서 타면 시간 더 걸리잖아. 그죠. 네. 그럼 여기서는 배 타면 한 몇 시간 가요? 한 2시간 가는. 2시간. 히타카츠 들렸다 갈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은퇴해야 되니까. 아, 그럴 것 같은데. 아, 그 생각이 오네. 예. 어, 얘 다 한글로 돼 있다. 그래. 오렌지라서 그 가타카나로 주로 만나. 예, 맞아요. 오렌지 하우스 자체가 다 외래어니까. 저런 거를 일본 여행할 때 제가 그냥 읽으면서 하면은 딱 어딘지 알아서. 아, 저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 예, 좀 그런 차이. 여기가 좀 이즈하라에서 유명한 그 거리로 알고 있고. 아, 그래도 이즈하라가 좀 더 느낌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아, 거기보다, 예, 좀 다르네요. 그게 그래. 완전 시골인데요는 그나마 좀 서도시 분위기. 예, 맞아요. 딱 그 느낌이네요. 편의점도 있고. 편의점, 여기 편의마트 좀 갔다가.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지금 이제 제 숙소인 호텔 스시마 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숙소 가서 짐을 좀 풀고 조금 쉬다가 주변을 쭉 둘러볼 거고요. 엘리베이터가 옛날 건물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작거든요. 확실히 좀 건물은 좀 오래돼 보이는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는 나름 되어 있습니다. 방이고요. 아, 뭐 비즈니스 호텔 사이즈의 침대가 또 두 개나 있는 이 방이 제일 싸서 예약했는데 트윈룸이네요. 그리고 이 이즈하라의 거리 한눈에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나름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그냥 토크코인에서 많이 봤던 그런 일본 비즈니스 호텔 화장실의 구조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너무 괜찮은 숙소 같네요. 편의점에서 샀던 거를 조금 꺼내보면 너무 배가 고파서 도시락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시락 그리고 도토르 커피, 이거는 들고 다닐 보스 커피, 그리고 이거는 그 이치고 밀크라고 추천받아서, 그리고 이거는 블랙티,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추천받은 거죠. 나토 뭐 김밥, 그리고 아사히 맥주. 얼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생비로라 돼 있어서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샀고요. 저는 좀 짐을 풀고 좀 쉬다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즈하라 메인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